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주말 사이 음성과 진천 공장에서 큰 불이 잇따랐고 곳곳에서 주택 화재도 이어졌습니다.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. 한 공장 건물 위로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길이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.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큰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. 불길이 좀 크더라고요. 옆으로 좀 번질까 봐 불안했는데. 어젯밤 11시쯤 음성군 대소면의 한 골프공 생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. 이불로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공장 건물 3개 동이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.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. 그제 새벽 진천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도 큰 불이 나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. 소방관 49명과 소방차 등 장비 17대를 긴급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소방서 추산 4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주택 화재도 잇따랐습니다.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쳤고 앞서 오전 6시 30분쯤에는 진천의 비닐하우스에서도 불이 났습니다.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큰 불이 집중되는 만큼 철저한 화재 예방을 당부했습니다. KBS 뉴스 윤수영입니다.